1995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 발생했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그리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주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음흉스러운 이상한 소문이 하나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 소문은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그 소문이 사실인 양 퍼져 있었다고 해요. 경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소문으로 인해서 밤 외출을 삼가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경주를 더욱더 싱숭생숭하게 또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소문 괴담이에요. 그 괴담의 내용은요, 경주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고 그 후에 한 여성을 납치해서 모텔로 데려가 잔혹하게 토막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여성의 시신 일부가 경주의 한 개천에서 발견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이 같은 소문은 경주에서 시작이 돼서 각 지역으로 포항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자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인터넷상에서 나돌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경주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정말 사실인 걸까요? 혹시 유튜브나 생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먼저 이 소문 속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자가 여자를 납치해서 끌고 갔다는 모텔, 여관. 당시 이 여관의 이름까지 인터넷상에서는 모두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개가 되어 있는 이 여관을 찾아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여관 주인분은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면서 펄쩍펄쩍 뛰셨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관 주인분에게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괴담의 내용이 문자로까지 발송이 됐었다고 합니다. 문자로. 이 여관 주인분은요, 이 괴담 때문에 내가 겪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았으니까 엄청 화가 났겠죠. 거기다가 여관의 이름까지 인터넷상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관에 사람이 없는데 이 괴담, 이 소문 때문에 더 사람이 떨어졌다고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주한 남자가 범행 후에 자기의 전자발찌와 그리고 차, 그리고 토막난 시신을 버린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개천. 이 개천은 정말인 걸까요? 정말 이곳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던 걸까요? 그런데 이 개천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전혀 이 같은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물음표였어요. 어? 여, 뭐 이곳에 뭐 그 전자발찌 끄는 범인이 뭐 전자발찌랑 뭐 시신 같은 거를 여기다 버렸대요? 나는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퍼져나갔던 이 경주 괴담 모두 거짓말인 걸까요? 지금 제가 옆에 보여드린 이게요, 그 여관 주인분이 받으신 문자 메시지예요. 당시 이 괴담의 내용을 담은 이 문자 메시지는요, 그 경주 안강이라는 지역의 이제 주민들한테 단체 문자처럼 발송이 됐다고 해요. 인터넷상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문자로 이렇게까지 발송이 된 겁니다. 그 여관 주인분도 받으신 거고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괴담이 퍼져나갈 무렵에 경주에 사는 한 범죄자가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처음 확인한 곳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2일 오후 2시 44분경에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자가 늘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 추적장치를 이 성범죄자가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잠적한 남자는 당시 39살의 손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요, 약 11년 동안 이렇게 복역을 한 뒤에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손 씨라는 남자는요, 이 경주 괴담 속 SNS에 퍼져 있는 이 남자였습니다. 경주 괴담 속에 퍼져 있는 이분이 손 씨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후에 이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이 됐는데, 놀랍게도요, 이 손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한 달 전에 같은 마을에서 실종된 여성분이 또 한 명 있으셨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한 범죄자가 여성을 납치해서 여관에서 토막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경주괴담. 확인 결과 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자가 도주를 한 건 맞지만 소문처럼 여관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건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도주하기 한 달 전인 9월 2일 경주에서 한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이 성범죄자와 그리고 여성 실종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경주 괴담, 모두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당시 이 여성 실종자분은요, 44살의 여성분이셨는데 9월 2일날 밤에 본인의 이제 언니와 통화를 하시고는 감쪽같이 사라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실종된 여성분은요, 집 근처 다방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괴담 속에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 여성 또한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괴담 속의 실종자가 이 44살의 여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 담당 경찰서로요,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왔대요. 경주 괴담으로 퍼져 있는 이 이야기 속의 피해자가 44살의 그 실종 여성이 맞냐고. 당시 어느 정도로 전화가 왔냐면, 출근해서부터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해갖고, 이 경찰분들이 퇴근하기까지 계속 문의 전화만 받다가 퇴근할 정도로 진짜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경찰들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주 시민들이 많이 보는 이 SNS에 옆에처럼 아니라고, 그 경주 괴담으로 알려져 있는 그 토막 살해를 당한 피해자분이 44살에 실종된 여성분이 아니다라고 해명글까지 적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주한 손씨, 손씨 남성과 그리고 실종된 44살의 여성분은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걸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알아본 결과 이 두 사람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다방 업주와 종업원 사이였습니다. 이 여성분이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실종이 되셨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다방의 업주인 이 손 씨가 도주를 한 거예요. 전자발찌를 끊고. 이 손 씨가 그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경주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 경찰의 추적 끝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이 손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 씨가 붙잡혔으니까 이 경주 괴담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이 손 씨가 종업원이었던 44살의 여성분을 토막살인하고 그 시신을 개천에 유기했다라는 이 괴담이 진짜인 걸까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건요, 이 성범죄자였던 이 손 씨가 실종된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것까지도 진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실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괴담 속에 이 손 씨의 얼굴이, 이 도망친 범죄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이 손 씨의 얼굴이 나돌았어요. 그리고 이 손 씨가 살해한 사람이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업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괴담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44살의 여성, 이 여성분도 다방에서 일을 하셨고 두 사람이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손씨가 잡히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이 손씨가 여성을 살해한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손씨의 진술에 따르면요, 9월 3일
이 여성의 집에 이 손 씨가 찾아와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홧김에 목을 졸라서 이 손 씨가 여성분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 당시 여성분의 시신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하니까 이 손 씨가 시신을 비닐 천막으로 감싼 뒤에 인적이 드문 인근 논밭 뒤뜰에다가 유기했다고 해요. 시신을 두 번이나 옮겨가면서 이 범행을 숨기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덜미가 잡힌 거죠. 경주 괴담. 이 괴담은요, 작은 사실 하나로 시작이 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실제로 여성분의 이제 시신이 발견되고 확인을 해봤을 때 토막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폭행이 있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웠지만 토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천의 시신을 유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관으로 여자를 납치해서 토막 살인 후에 저수지에 버렸다라는 건 모두 지어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손 씨가 정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성분을 살해한 것까지도 진실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SNS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 메시지. 제일 처음에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괴담을 제일 처음에 올린 사람이 과연 누굴까? 범인이 잡히기 전부터 이런 괴담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손 씨의 얼굴까지 나돌았습니다. 손 씨가 잡히기 전에 말이죠. 이런 글이 올라와서 경주 괴담으로 눈덩이처럼 이야기가 덧붙어 불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범인이 잡히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가 확인이 된 건데, 누가 이런 글을 처음 썼던 걸까? 저는 그것도 좀 무서우면서도 의아하더라고요. 범인이 처음 쓴 걸까요? 아니면 경찰들이 처음 썼는데 눈덩이처럼 막 불어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때 경주에서 무섭게 나돌았었던 경주 괴담에 대한 이야기, 경주 괴담에 대한 진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